요정 난로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바람만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간쯤에 조금 네모다랗게 뭐 드릴로 해도 되는데 좀 커팅기로 여기다 구멍을 몇 개 뚫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더 훨씬 좀 연기가 너무 많아도 고기가 제대로 안 익어요. 그러니까 좀 연기만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는 좀 어느 정도 빠지고 훈연으로 좀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중간 정도로 오려줍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에 구멍을요, 뭐 드릴로 뚫으셔도 되고, 드릴 이런 저기 그라인더 잘 하시면 그라인더로 커팅해 주셔도 이렇게 구멍을 한 4개 정도. 이 안에 수술르면 엄청난 열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어느 정도 빠져야 돼요. 그래서 밑에도 저는 이렇게 커팅을 좀 해줬거든요. 바람만 통하게. 그리고 뚜껑도 이렇게 10십자로 해줬는데 뚜껑을 조금 더 잘라줄 생각입니다. 이게요, 우연치 않게 했는데 서울경자가 됐어요. 한문으로 거의 멋있네요. 항아리 훈제 바베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일단 불을 피워서, 아이고, 여기다 불을 피워서 아궁에 불을 피워서 넣을게요. 항아리가 숨을 쉰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에 간장독 항아리였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간장에 그런 옛날 조선 간장이라고 그러죠. 나옵니다. 지금 간장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숨을 쉬니까 항아리로 일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아,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연기 보이시죠, 연기? 넣은 지 20분 됐는데 이제 훈연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 고기가 막 익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갈게요. 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뜨거운 거. 얼로. 우와, 이거 봐봐요. 이제 익기 시작했어요. 익기 시작했어요. 이게 근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1시간 가까이 걸. 야, 이거 봐봐요. 야, 익었어요, 익었어요. 빨갛게 익었네. 해서 먹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오. 이렇게 익었어요. 이제 그냥 거의 안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야, 이게 비계도요. 와, 대박. 야, 과자 같아, 과자. 와, 냄새가. 준 거 옆집에서 준 보쌈김치에, 옆집에서 이 보쌈김치를 줬어요, 이거를. 이거. 속을 줬는데, 여기다가 한번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아. 제가요. 와, 이거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와, 와, 보쌈은 좀, 보쌈은 좀 약간 비리다 그럴까? 느끼하고. 근데 얘는 전혀. 와.